임대차 계약 기간이라는 거는 보통 2년을 하거든. 그렇죠. 요즘 이게 터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네. 알았을 때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문구인데 이게 맞아.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보증사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자기네가 현장에 전파를 못한 거지.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다 한번 쭉 얘기를 해보자. 내가 집이 있어? 자, 오늘 A하고 계약을 했어. 자, 내일 B랑 계약했어. 모레 C랑 계약했어. 이렇게 해서 계약금만 10%씩 계속 받아도 돼. 이중 계약. 이 사람이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 임차인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죠. 없다. 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계약하면 공인중개사가 네. 바로 신고해서 결지에라도 등기부 뒤에 계약 체결을 딱 찍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해결될 문제. 해결될 문제지. 아. 국회로 갈까? 보고 계시는 비서관님들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아, 이거 진짜 개선해야 되는 내용이야. 아, 간단하네요. 계약을 하는 즉시 중개사가 신고를 해주면 확인할 수 있으면 되네. 그게 이제 바로 등기소랑 연동만 되면 되거든. 등기부 지저분해지는 게 싫대, 집주인이. 예. 아, 그럼 별지로라도 해주고, 해지됐으면 그냥 이렇게 없애주라는 얘기야. 아, 지워주면 되니까. 그렇지. 굳이 뭐 갚고 을구에다가 안 하더라도. 이전 계약은 네. 현재는 확정일자 정도 언제 찍었는지 보면은 또 가능해. 한 2년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어. 예. 그러면 이번이 내가 첫 번째 계약이라는 걸 캐치할 수 있겠지. 근데 보니까 지난주에 누가 찍혀있어. 예. 아니, 뭐지? 물어볼 수 있잖아. 그 확정일자를 지금도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한 집에 여러 개 집이 있는 그런 주택이 있으면 이 집에 몇 명이 전세를 살고 있는지 내가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지금은 알 수 있어요, 내가? 계약하기 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도 없어요. 없어. 전입세대 열람원이란 걸 좀 떼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도 못 돼요, 저는. 안 돼. 그래서 이중 계약을 막을 방법이 없어. 그리고 대항력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당하면 너무나 크거든. 그래서 그 임차인 홍보 잠깐 할게. 네. 잔금일이 오늘이야. 자, 그럼 현실적인 방법 말씀드릴게요. 잔금을 저녁 6시 이후에 치면 돼. 저녁 6시 이후에 치면 얘가 등기소에 접수를 할 수가 없어, 다른 거를. 잔금을 6시 이후에 치면 그 사이에 뭘 할 수가 없구나. 뭘 할 수가 없어. 대출을 받거나 이럴 수가 없구나. 대출 받고 뭐 하면 등기소에 가면 접수가 안 되잖아. 그러면 저는 확정일자 신고는 어떻게 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야 될 일 중에 네. 계약서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확정일자 발급이야. 근데 그게 임대차 계약 신고라는 게 생겼어. 6천만 원이 넘어가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거든. 그때 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면 그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찍어줘, 의지해서. 아, 잔금일이 안 됐어도요, 형님? 확정일자라는 거는 너 계약을 했구나라고 하는 국가에서 확인해줄게 라는 날짜야. 그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달라. 대항력이라는 거는 주택을 인도받아야 돼. 그러니까 비밀번호 그치? 받고 이사를 하고 예. 그다음 주민등록을 마칠 때인데 이게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0시란 말이지. 그렇죠. 이러면 대항력은 생겨.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예. 확정일자와 연동해서 생기는 것인데 어려우니까 계약서 받으면 임대차 신고하면 돼. 아, 임차인 내외에서 가능해 이게.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인증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 오늘 계약했어. 예. 사진 찍으면 스캔 파일이 올라가잖아. 거기다 확정일자까지 찍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해. 아, 주민센터 안 확정일자를 여기서 찍을 수가 있다고. 찍을 수 아직 안 믿어져서 나중에 효력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이, 뭔 소리야. 국가에서 다 찍어주는 거야. 온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 우리가 진행을 한 거야. 자, 불인이들 잘 들어. 계약을 했어. 그러면 임대차 신고 그냥 하면 확정일자는 찍혀. 근데 뭐 천에 삼십 막 이래. 그거는 확정일자를 따로 찍어야 돼. 어쨌든 그거는 대항력과는 상관이 없다. 자, 현실적인 방안은 잔금을 저녁 6시 이후에 해라.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겠지. 5시 59분에 등기부를 한번 떼보고 아무것도 없어. 깨끗하네? 그럼 내가 6시에 땅 하고 잔금을 치면 뭔짓을 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근데 잔금날 집주인이 빨리 달라고 해야 안 해. 빨리 달라고 하지. 그거 받아서 막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치. 현실적으로는 이 얘기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는 얘기고 어렵지만 근데 그러면 한 8개월 뒤에 자기가 잔금날 대출이 들어왔다? 이런 걸 알고 막 경매 넘어가고 사단이 나는 것보다 잔금 바로 다음날 체크하면 너무 좋잖아. 그래서 우리가 대항력 지킴이라는 서비스가 있어. 이 예배. 그래서 잔금 다음날 당신의 그 등기 사건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를 알려줘. 유료예요? 무료야. 내가 등기 유예를 안 해도? 근데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빼보고 자 그러면 어제 빌렸다는 거잖아. 그 돈이 남아있을 확률이 좀 있지? 그렇죠. 8개월 뒤에 찾아가면 남아있을 확률이 없어. 당장 그리고 중개사에게 쫓아가서 중개사님 요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가서 멱살이라도 잡을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정부의 차원에서 계약 신고를 딱 하면 등기소에서 이게 지금 임대차 계약이 됐다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등기 사건 변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줘야지. 그렇죠, 사실. 잔금일까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되게 막으려면 단순한 게 제가 뭐 입법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실 이제 현장 입장에서 뭐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금 걸었어. 잔금 동안 뭐 한 15일이 있네? 그럼 이 기간에 계약금 건 거를 신고할 수 있게 해주고 동의하에 잔금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서로 막아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되는 거지. 왜 안 될까요? 아시는 분 답글 좀 달아주세요. 아, 참 어렵습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간단하지 않는 뭔가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 혹시 뭐 다른 거 보다가 궁금한 거 있어? 아, 예. 아,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세금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세 보증금보다 먼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가 되면, 원래 내가 1등이어도, 이 세금을 나라 돈을 먼저 다 빼간 다음에 남는 돈을 저를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세금이라던가, 예. 법인이면 뭐, 밀린 임금이라던가, 예. 이런 것들을 먼저 가져가지.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국토부 장관님께서 예. 이제 직접 나오셔서 전세 대책을 여러 가지를 내고 오셨는데 나쁜 임대인 공개하겠다. 나쁜 임대인이라 하면 이제 반복적으로 미반환하는 임대인들이 있잖아. 반복적으로 미반환 임대인. 그리고 체납 같은 것도 내가 계약을 체결하면 주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계약을 체결하면? 그렇지. 진짜 확인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아, 그래도 뭐 계약금만 날리는 게 낫지 않겠니? 특약에 써야지. 반환해주겠다. 이게 하기 전에 알면 좋지만 내가 방어할 수 없잖아요. 임대인도 국민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치, 국가에서 사실 거를 또 꽤 어려울 거야. 우리도 지금 나쁜 임대인을 공개를 하고 있거든? 임차인 앱에서. 그럼 나와요. 나와. 이름을 알면 무료야 이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이 보통 깨지잖아. 대출을 체결하고 나서 대출이 승인이 안 나는 임대인 리스트들이 있어요. 또 우리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대출 승인이 안 난다는 건 전세 대출이 안 나와요. 전세 대출이 안 나와. 이 사람은 이 집주인이면 지금 다른 데 뭐 임차권 등기가 돼 있거나 허구에 사고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 집주인이면 안 나. 아, 그 전에 다 됐잖아요, 이게. 왜냐면 사고나 임대인한테 또 줄 수는 없잖아. 임대인 믿고 또 계속 대출을 해줄 수는 없단 말이지. 예. 그래서 그 임대인을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금융권들은 가지고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했는데. 내가 법률 자문을 다 받아서 공익적인 차원이다라고 해서. 그러네, 명분이 되겠네. 그리고 또 법안이 또 발의가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 연동시켜서. 한번 하려고 그래. 저는 그래. 물론 국가가 손해를 보면 안 되지만 사실 세입자들은 되게 약한 존재잖아요. 사실 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사회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가장 약하신 분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근데 내가 1순위라고 믿고 들어갔는데 세금을 갑자기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있는 동안에 밀려버리면 내 위로 오잖아요. 경매가 들어오고. 그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게. 내가 이제 이사를 갔어. 근데 그 전에 납부 고지서가 국세가 날라온 게 있어. 그게 이제 법정 기일이라고 하거든. 그 종부세 같은 거. 다른 네, 집이더라도 네. 얘까지도 같이 잡아봐. 무슨 말이냐면 당해의 주택, 그러니까 우리 해당된 주택이 아니더라도 종부세라는 거는 인별과세거든.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도 다행히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서 가장 먼저 세입자를 변제해주고 나머지 처리하겠다 이런 법안이 현재 발의 중. 발의 중에 있어. 야, 그리고 국토부에서 개선의 의지가 되게 강하네요. 개선의 의지가 되게 강하지. 강하고. 그 다음에 뭐 임대인 사망해서 지금 빌라왕 같은 경우도 그렇지.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런 사례들을 자, 개선책을 계속 내더라도 시간이 문제지. 그래서 국가에 요청하고 싶은 거는 감히 현장의 목소리로 그냥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빠른 대책?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거? 왜냐면 지금 이제 막 터져나오는 시기니까 사실. 전세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니야. 신용대출이야. 신용대출이구나. 그래서 금리도 그 신용등급에 따라서 다 다르듯이 결국에 이 신용이 망가지는 것도 임차인의 몫인 거야. 접수할 때도 우리가 이행청구 대행 서비스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빠르게 대응해야 돼.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그 상담원들의 태도가 사실 달라. 좀 빨리 해주고. 빨리 해주고. 그거는 근데 현장에 있는 분들을 뭐 탓할 수 없는 게 사실 모수는 되게 많고 일하는 사람 적다 보니까. 맞아. 어느 현장을 가나 그런 건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 피해를 임차인이? 임차인이 받는다. 아, 그렇겠구나. 그게 좀 그렇다. 그러면 그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얻으러 가야 되잖아요. 보증보험이랑 게... 돈을 받아야 다음에 내가 새로 갈 집에 다시 보증보험 신청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걸 있는 상태 또 해주진 않을 거예요, 대출. 아닌가요? 그래서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이유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내가 이제 주택을 인도받고 아까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잖아. 네. 전입신고를 빼더라도 그 대항력이 유지가 되거든. 그쵸. 대항력은 일단 이 집은 유지시켜 놓은 상황에서 새로운 집을 구하면 계약금은 또 내 돈으로 부에서 걸어야지. 잔금은? 잔금은 이제 동시 이행을 해야지. 요거 이제 변제하면서 이쪽으로 갈아타는. 얘가 늦어지면 새로 집 들어가는 것도 되게 차질이 생기네요. 차질이 생기지. 그건 문제야. 그것도. 아, 그것도 좀 개선을 해줘야 되겠네. 또 착한 임대인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뭐 날짜를 기다려주세요. 몰수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특이하게 이제 잘 써야지. 복잡하지. 너무 임차인한테 불리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아, 저는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보증보험 돈이. 근데 요즘에 웬만한 임차인들은 엄청 똑똑해서 오히려 너무 과한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거든. 요즘에는. 그러니까 특약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것들만 좀 넣고 보증보험 그냥 가입하고 집주인 변경될 때 변경 안 하겠다 정도 특약 넣고 만약에 변경한다면 나한테 임차권을 승계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임대차 계약을 이 정도만 넣어도 충분할 것 같아.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임차인 서비스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무료, 유료는 하수아비 채널 보고 왔다고 하면
무료. 아싸움신을 보고 왔다라고 하면 상담료는 무료로. 다 무료.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정도로 자세하게 얘기하는 유튜브 채널이 없어. 변호사가 하는 얘기도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고 현장의 목소리, 아까 막 대출 연장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리스크를 말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처음이에요, 저희 지금. 제가 사실 오시기 전에 저 꿀리지 않으려고 자료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정말 죄송한 말씀. 물론 되게 필요한 자료도 있지만 되게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문제가 임차인 보호하는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문제야. 어떤 채널은 제가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임대인한테 특약을 6개를 쓰라고 6개를 알려주는데 제가 속으로 그걸 누가 쓰냐 임마. 계약하지 말라고 가보내지. 지금 전세업기가 하늘의 별따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참 문제야. 말하자면 길어. 지금 또 불인인들 대상이니까 건축주는 전세 못 놓게 해야 돼. 지은 사람은 전세를 못 놓게 하고 주택 공급업이잖아. 분양을 해야지. 그래서 그 매수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매수한 금액이 있을 거고 신용등급 다 보고 이제 전세 그 다음에 놓고 뭐 이렇게 해야지. 아, 그것도 좋은 정책이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너무나 많아. 이제 그런 채널을 이제 우리 회사에 힘을 좀 길러서 임차인들이 920만 명 정도 되거든. 세대주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좀 등에 업고 우리 회사가 총대를 한번 매보겠다라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좋은 취지네요. 도와줘. 알겠습니다.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조력을 해보겠습니다. 상남자들 3만 명이 이제 힘을 합쳐서 채널의 구독자 중에 96%가 남자입니다. 야, 96% 남자는 너무. 자, 그러면 전세 세입자, 전세 사기 세입자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희 강호진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주 IN의 세입자 지킴이. 임차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신 강호진 대표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에 이제 정보가 비대칭되면 반드시 피해자는 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들 다들 하시되 나야 상황에 맞는 소비도 하시고 과하게 비싼 집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되게 힘드실 텐데 잘 버티셔서 마무리할 때는 금리 상황을 보시면서 월세 전세 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시길 바라고 어떤 특정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세 세입자 모임 카페나 저희 임차인 어플 통해서 상담해 주시면 요즘 이렇게 대몽하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도움 받으시면서 스트레스 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개몽 오랜만에 됐습니다. 정재용 회장님 오신 줄 알았지. 아, 예. 아,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